오늘은 특별은총으로 인생을 승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영어 설교는 제가 어제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특별은총으로 인생을 승부하라. 이게 뭔 얘기지? 특별은총은 뭐지? 자, 저희가 저번 주에 오리지널 씬, 죄는 두 가지가 있댔죠, 그죠? 오리지널 씬과 원죄와 자범죄가 있댔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몇 가지가 있어요? 회개도 두 가지가 있죠. 이게 계시도 두 가지가 있고, 회개도 두 가지가 있고, 죄도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은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 맥락이기 때문에. 자, 오리지널 씬은 뭐였습니까? 원죄였죠. 원죄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그래서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진 적이 있어요? 가늠하지 않았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진적 없어요. 도둑질 안 했습니다. 십일조 꼬박꼬박하고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뭘안 했어요? 이단이었죠. 성경도 읽었어요, 그죠? 바리새인의 문제가 이단이었습니다. 성경도 읽었고 열심히 뭐예요?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어떻게 아냐면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해주고 말아요. 예수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누굴 믿어요? 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뭡니까?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오리지널 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의 회개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일회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씬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이게 오리지널 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회개입니다. 두 번째 죄가 퍼스널 씬, 자범죄가 있었죠. 자범죄는 뭐였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안에 죄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어요. 그죠? 예수를 안 믿는 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짓는 죄 있어요. 뭐 성질 들어온 것도 있고 그죠? 화내는 것도 있고 막 불의의 화도 있고 막 다 계시죠? 막 게으른 것도 있고 그죠? 되게 보면은 성격 좋은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해요. 아십니까 이거? 성격 좋은 사람 일을 못해요. 성격 되게 좋거든. 자기한테도 뭐야 너그럽고 남한테도 너그러워. 그죠? 근데 일 잘하는 사람 또 성격이 안 좋아요. 그죠? 이거 다 죄예요. 성격이 일 못하는 것도 인기 안 좋은 거고 개인적 관계 못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성화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안 좋아. 그러면 세상에서 영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영광 못 보죠.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영광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영광 봤다. 그죠? 오늘 아침에 봤어요.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올 때마다 맨날 앞자리에 앉아있어가지고 그죠? 그 교회에서 영광, 자비, 은혜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 빨리 가서 은혜 하나 데리고 오세요. person은 개인적 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씬은 자범죄인데 이건 단회적 회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을 왜 받냐? 그죠? 능력이 뭐냐? 이런 걸 정확하게 교회에서 내가 받아야 될 능력이 뭐냐? 내가 예배에 맞춰 받아야 될 능력이 뭐냐?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죄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몇 장이더라? 아이고.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8장이죠. 누가 같이 읽으시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뭐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요? 끊을 수 없답니다.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냐?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뭡니까? 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말하면 코로나냐? 이거 되겠죠? 이게 아프가니스탄과 뭐예요? 탈레반이냐? 이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탈레반이냐? 코로나냐? 그죠? 아니 뭐 망함이냐? 뭐 주식장 붕괴냐?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일이 생겼다고 지금 내 인생에서요? 코로나가 걸렸대요. 그죠? 어떤 일이 생겼대요? 탈레반이 온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영어로 보셔야 정확하게 더 알 수 있어요.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what? Conquerors입니다. Conqueror가 승리하는 자래요. 뭐라고요? 승리하는 자. 자, 우리의 본질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을 승리하는 자래요. Winners. 기가 막히죠. Winners. 들어왔더니 Winners가 딱 있더라고요. 앞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Winners. 우리가 승리하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냐를 원래는 명사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사가 아니에요. 여기 내가 명사예요. 명사. 우리는 원래 뭐라?
이긴 자라요. 이기는 자라요. 어디 갔더니 이긴 자 있다고 그러죠. 그죠? 이 무슨 무슨 아저씨 있잖아요. 그 선생님. 선생님. 그래서 자기만 이긴 자고 나머지 이긴 자가 아니야. 여러분, 성도는 다 이긴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긴 자인 이긴 자로 사는 명사와 이긴 자의 동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여러분 이긴 자가 된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원죄를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한국말을 배워야겠죠? 우리는 이긴 자가 됐지만 이긴 자로 사는 것, 동사로서의 이긴 자로 사는 것 약간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럼 반복적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들임 하나님 뭐예요? 훈련. 그죠? 저번주에 징계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인생이 훈련이에요. 교회가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이냐면 영화롭게 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게으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은 게으름이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름에 빠진다. 그래서 편하게 살려는 사람치고 편하게 사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싶잖아요. 편하게 살려고 하면은 회사 가면 날 편하게 만들어 안 만들어요? 자, 오늘 내 목표야. 내가 오늘 회사 가서 나의 목표가 편하게 사는 거야. 그럼 사장님 와서 괴롭히죠? 여러분의 목표는 편한 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표는 승리가 돼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편한 게 되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마귀랑 편하게 살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귀랑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마귀를 잡아 죽여야 돼. 그죠?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단회적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신분을 얻습니다. 그러나 반복적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동사적 승리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례적 회개를 했어. 이제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는 걸 건들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민은 그만하고 이제부터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하냐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여러분 주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의 동사적 행위를 망각시켜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 왜 하나님 날 사랑하면서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비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실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는 누구야? 우리는 승리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는 뭘로 씁니까? 우리는 기독정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이 기독정병의 단어가 사실 원래는 신흥무관학교에서 가진 인재 양성 목표입니다. 신흥무관학교의 인재 양성 목표가 기독정병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독정병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죠? 최초의, 잘 들으세요? 최초의 민족 운동입니다. 예? 예.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민족주의자였어요? 왕정주의자였어요? 잘 모르죠? 그는 왕을 위해 싸웠을까요? 조선 인민을 위해 살았을까요? 인민? 아니에요, 그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순신 장군은 왕정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에 갖고 왔을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는 민족주의자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흥무관학교예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인생은 뭐냐면 민족주의, 이 나라 백성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된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애국을 한다는 것은 기본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승리자 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기독정병이잖아요. 우리 나라를 위해 사는 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 그런 생각했죠? 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나갔다? 나 그리스도 안에 왔다 갔다 하나?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단회적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 있냐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의 신분은 단회적 회개를 통하여 아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의 걸음걸이가 내 매일매일의 걸음걸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다. You are not a victim of the power of sin.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존재적으로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의 저주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신분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왜 죄의 저주를 이겼냐? 우리에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침에 왜 눈을 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아침에 왜 가기 싫은 회사를 가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아침에 왜 일어나서 애들을 데려다가 학교 가는 버스에 태우냐? 하나님의 영광. 왜 우리가 설거지하냐? 하나님의 영광. 왜 우리가 다이퍼를 가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저귀를 가면 그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찬양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왜? 그건 지들 일이야. 그 일이야 일. 그죠? 레위인의 일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일반 사람들은 기저귀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설거지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설거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막 밀면서 주여! 와이프들은 청소할 때 뭐예요? 이 남편이!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거지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얘기 진짜 많이 들었죠? 요즘에 은혜가 좀 부족해. 좀 은혜가 떨어졌어. 뭐냐고. 그러니까, 은혜가 뭔데 은혜라고 말하냐고요. 도대체 은혜가 뭐냐고. 교회에서 은혜.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야?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뭐, 우리 대부분 은혜를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드리다 뭐예요?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타치! 눈물 뚝 나오지. 그럼 뭐래 그걸? 아! 오늘 은혜 받았어. 그죠? 설교 듣고 설교 내용이 잘 들려. 그럼 뭐라 그래? 아! 은혜 받았어. 이러죠? 그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뭐예요? 내가 눈물 흘리는 게 은혜예요? 교회 와서 막 죄, 내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은혜 받았어. 막 그래서 감정이 막 좋아지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이렇게 막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일단 이거부터 정확하게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요. 죄가 뭔지를 알고 계시가 뭔지를 알고 그죠? 예. 그리고 회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뭐 배웠어요? 우리 죄 배웠죠? 회개 배웠죠? 오늘 은혜 배우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려 오는 사람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러 여기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 나 은혜 받아야지. 어? 여러분 교회 할 때 어떤 마음 갖고 와야 돼요? 은혜 받아야지. 일요일이다. 가자. 이게 아니라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실 줄만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아야지. 영광리 살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를 은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은혜는 두 가지면 첫 번째,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하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에게 무한정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한정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반 은총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공부하면 하나님이 막 너 한번 엿 먹어봐라 그러지 공부 안 되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 열심히 살잖아요. 하나님 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서 새들어 사는 거 알죠? 이 땅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면 그냥 열매가 맺힙니까? 씨를 뿌려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해를 통하여 이 우주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거죠.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우리가 해가 안 뜨기만 해도 다 죽어요. 지구가 자전축이 돌아가는 자전축이 0.00000001도만 딱 벗어나도 지구가 폭발됩니다. 여기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전축이 미쳐가지고 그냥 돌아본대요. 그럼 다 돌아버려. 여기 있는 거 순식간에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별거인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기를 중단하시면 우리 모두는 다 죽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뭐냐?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그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도 해가 떠올라요. 그죠?
그러면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만 해가 안 떠올리면 되게 재밌겠죠. 악한 일하면 해가 안 떠올라. 그 되게 웃길 거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혼하면 그 사람이 착함이라고 하나님이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 살면 그 사람 점수가 올라갑니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많이 하나님에게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게 악하게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생에서 주식 투자를 원칙대로 하죠. 그럼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에는 세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은총의 첫 번째 성향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라고 말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사업체를 열었어요. 직원이 왔어. 그러니까 직원한테 사장님 월급을 준 거죠. 너 이 회사는 네가 가져 했어요. 지가 가져 진짜. 그러더니 감사함을 잃어버렸어요. 다 지 거래. 그리고 주인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유예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참아줘요. 인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바리새인의 삶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왔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비하우스밥 이 마귀 새끼야 그랬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마귀 새끼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마귀 새끼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바로 죽어야 되죠. 바로 심판받아야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됐습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인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을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인내해 주세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얼굴에 침뱉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참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욕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모독했습니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쓰레기처럼 여겼죠.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견뎠어요. 인내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당해보면 알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하게 살다가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여러분 누가 당한 적 있죠? 내 거였는데 누가 뺏어간 적 있죠? 아니 어제 저 걸어가는데 자전거가 저를 쳤어요. 자전거가 뒤에 쳤어요 저를. 빵치더니 자전거가 거꾸로 넘어지더니 아저씨가 넘어져서 여기 입이 찢어졌어요. 저는 여기를 박혔거든요. 이 아저씨가 막 뒹굴뒹굴 두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 보험 청구하겠다고. 자전거가 저를 쳤어요. 자전거가 자동차잖아요. 그죠? 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 저한테 보험 청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동이랑 호수랑 적어갔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이 아실 것 같아요. 뭐를 다 아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의 것인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것을 뺏어갈 때 여러분 좋은 사람 어떡합니까? 참죠. 인내하죠.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으로 이 땅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죄와 마귀의 역사에 대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와 마귀의 역사에 대한 개입이에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냥 이 땅에 마귀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가 더 악하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단 말입니다. 죄가 주장합니다. 되게 재밌는 건 인간의 마음에 죄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래도 잘 돌아갑니다. 네?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인간 뭐 청소년들의 막 뭐 청소년들은 여러분 애들 다 집에서 게임하는 거 사람 죽이는 그게 막 있어요. 애들은 사람 죽이는 거 다 연습해 집에서. 살인자라 그랬어. 살인자. 인간 전체가 다 살인자.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 죽이는 거 연습해요. 한 명 죽어서는 분이 안 차. 막 많이 죽여야 뭐예요? 스트레스가 풀려죠. 그래서 애들이 게임할 때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게임이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상생활에서는 총기 난사가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의 역사에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귀와 연합되기 쉬워요. 근데 왜 모든 사람이 귀신들이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 다 마귀 들려야 돼요. 마귀 역사 심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기주의가 돼야 되고 자기만 생각해야 되고 자기만 생각하면 사람 찔러 죽이고 이런 게 일상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죠. 왜? 하나님이 마귀의 역사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에, 인간의 역사에, 우리의 죄가 내 안에서 우리의 죄가 이 죄의 목적인 저주와 사망을 만들어내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푼다 할지라도 아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경 1km 안에 강간범이 산대요. 아세요? 우리나라에 강간범이 진짜 많습니다. 반경 1km 안에 강간범이 한 명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밖에를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이 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악이 악의 목적을 이루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원하지만 그것이 이루지 못하도록 직접적 개입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창조 세계의 번영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조 세계의 번영을 유지합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파괴하죠. 인간은 환경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환경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끊임없이 파괴합니다. 자신들의 발전을 위하여 문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창조 질서를 파괴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있죠. 식량난에 있어야 되는데 밥을 먹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스스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유지 보수하시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유지 보수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은 창조 세계에 대한 공격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해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온실가스 없어도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계속 배출해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딱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이 세상은 더러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세상이 정말 좋은 거네 라고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와 달이 아름답구나. 예수 믿으면 조그만한 꽃 그죠? 야생에 있는 조그만한 꽃을 보면서 감동받아야 돼.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한 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그죠? 저는 사실은 큰 꽃보다는 이렇게 조그만한 꽃 좋아하거든요. 신기하잖아요. 이 완악한 것들 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조그만한 꽃도 보셨죠? 아니 그 조그만한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조그만한 게 조그만한 것들이 얼마나 이쁜지 그 조그만한 것들이 그냥 그 작은 걸 막 어우 앙증맞고 귀엽게 생긴 것들이 그냥 키 160짜리도 얼마나 이쁜지 진짜 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도 이뻐 보여요. 사람도 굉장히 이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네, 그거에 대한 답이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안 돼요? 모른대요?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만들어진 모든 건 만든 사람이 있죠? 여기 봐보세요. 여기 만들어진 모든 건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나무는 스스로 자라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졌을까요?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천상천하 유아 독전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은 외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암 걸려서 가봐요? 외로운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걸리면 다 유아 독전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걸린 사람들 가보세요. 다 유아 독전이에요. 아무 도 못 만나요. 유아 독전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은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매일 일반 은총으로 알아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저 태양처럼 영광스러운 분이 계시겠지를 안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산에 가서 야호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와우 하는 거예요. 야호 아니라 와우. 이게 하나님 만들었었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니. 내 인생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구나. 에베레스트 산에 가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대한 걸 만들었다니 나는 이거보다 더 뛰어난 거구나. 여러분의 인생은 쓰레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 내 인생은 쓰레기가 아니구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속았구나. 우리 엄마가 날 속였구나. 예? 생각하시면서 아, 내 인생 그렇지 않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나무에 보여 분명히 알려졌나니. 알 수 있대 없대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굴복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리를 몰라서 이래. 내가 말씀을 몰라서 이래. 내가 말씀을 배워야지 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애들이 변할 줄 알았더니 말씀을 가르치더니 더 까칠해졌어요. 말씀으로 찌고 이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잖아, 그죠? 교회가 이러면 돼요. 뭐 이거는 사랑이 없어.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사랑 얘기는 들어가지고.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건 없어, 저거 없어. 이렇게 아닌 겁니다. 뭐가 문제냐? 그러므로 그렇게 핑계치 못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핑계치 못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한국말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영어로 볼게요. For although they knew that, what? Al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they didn't honor. 제가 옛날에 되게 재밌는 거 봤는데 스님이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이구 하나님.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절대자가 있다는 걸 믿거든요. 그 절대자가 있는 곳이 열반이라는 걸 믿거든요. 그들은 절대자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절대자를 스스로 되려고 하는 거죠. They did not honor him. 자, 하나님을 모르는 특징이 뭐냐? 경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가 뭡니까? 경배는 내가 그거 없으면 내 마음이 안절부절하는 게 경배예요. 오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죠? 그 마음이 불안해야 돼요. 너무 평안해. 그건 경배 아닌 거예요. Although they knew God, they did not honor him as God. 하나님으로서요.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as God. You know, you don't worship me in the same way you don't respect me in the same way you respec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는 것과 여러분이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사람을 존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존경하는 건 달라야 됩니다. He deserves the highest form of worship. 하나님은 가장 높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받을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막 언제 끝나나. 물론 설교를 재미없게 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야. 그렇죠? 네가 해봐, 재밌게 할 수 있나? 자, 또 왜 이래 또? 자, although they knew God, they did not honor him as God. You gotta honor him as God.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예배가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이 예배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Or give thanks to him, but they became futile in their thinking. 여기서 futile in their thinking은 전치사 명사로 나왔죠. 왜 그들의 머리가, 그들의 장방시, 그들의 머리가 허망해졌냐 했더니 뒤에 동사가 나와요. Their foolish hearts were darkened. 뭐가 문제라고?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Heart, 감정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를 짓느냐? 하나님을 원하는 감정이 없어. 여러분, 죄는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감정의 문제예요. 이 감정이 바뀌어야 돼요. 이 감정은 인간 스스로가 바꾸지 못합니다. 일반 계시, 이 일반 은총을 통하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을 원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누가 이 하나님을 원하는 감정이 생기냐? 일반 은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이에요. 특별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을 원하게 됩니다.
은혜 받았다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았다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원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거를 단회적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왜 오게 됐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아니, 와이프가 가려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갑자기 큐티하고 싶지요? 그날 꼭 큐티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은혜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언제 내려와 내려와 몰랐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겁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한 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아, 나는 매일매일 운전할 때 찬양 틀고 운전하잖아. 매일매일 계시는 겁니다. 아침에 큐티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 은총이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외부적인 어떤 것을 문제 산다는가요? 외부적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인간이 건넜어요? 하나님이 건넜어요? 그냥 마음만 주셔서 하나님은 홍해를 걸른 마음을 주셨죠? 홍해는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듣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앞에서 문드라 머리들어라 물리치어라 이런 거 말고 내 마음속에 큐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듯 마음을 가지고 그걸 문제 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큐티를 하나도 안 해도 아무런 감정도 없고 큐티를 하나도 안 해도 그러면 그냥 여러분 일반 은총 속에 사는 겁니다. 특별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특별 은총이 뭐냐? 특별 은총이 사람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특별 은총이 사람에게 임하면 One of the greatest aspects of the saving grace. 이걸 특별 은총을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별 은총이 인간에게 임하면 인간은 비로소 죄를 회개할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 은총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특별 은총이 없어서 그래요. 특별 은총이 없으니까 죄를 얘기하면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특별 은총이 떨어지면 부부싸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보 이런 거는 잘못됐잖아.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안 해요. 난 잘했어. 어? 너랑 너도 저번에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특별 은총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은총이 있으면 지나가는 남편의 한숨 소리에도 반응합니다. 혹시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내가 은혜 지금 은혜가 떨어졌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은 스스로 회개합니다. 특별 은총이 임하면 스스로 회개해요. 아 그래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구나.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보 그런 것 같아. 뭐야 넌 잘했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은 굉장한 신뢰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신뢰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그 생각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많이 밀치고 있었네. 하고 금방 깨달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이 깨달아진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게 영광을 주기로 작정하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아유,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막. 에이, 모르게 짜증나. 씨. 짜증나. 저한테 더 짜증나. 이렇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특별은총이 임한 사람들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은총만 임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아, 잘못했어. 아, 내가 키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특별은총으로만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특별은총에 노출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그렇지. 자신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별은총을 인하여 예수를 안게 된 겁니다. 예수 아는 것도 특별은총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왔어요? 하나님의 특별은총인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 시민권을 딴 거라니까, 천국 시민권? 아니, 미국 시민권 따도 막 좋아하잖아, 지금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권을 딴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은총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특별은총으로 구원받았는데, 일반은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은총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노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승부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특별한 은혜로 승부하십시오.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직장생활 해도, 내가 결혼생활 해도, 그러니까 세미나 듣고 해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식 세미나 아무리 많이 들어도 돈 못 벌어요. 느꼈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성령의 특별한 조명하심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왜?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총으로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나의 규칙, 나의 원칙. 죄송합니다. 그 썩은 놈의, 그죠? 그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방법들 잔머리로 승부하려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특별은총으로 고마웠으니 특별은총으로 승부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Why do I need a special grace? 내가 왜 특별은총을 받아야 돼? 나 이제 구원 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갔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왜 특별한 은총이 왜 필요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나 마음대로 살 거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정이나 개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능력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6절,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구원시키는 거죠. 이 그 복음 자체가 특별 은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래요? 특별 은혜는 이 특별 은혜에 관한 모든 말들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감정이라? 개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요. 복음이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게 감정으로 끝나서 그래요. 복음을 듣고 감정으로 끝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뭐야 이거, 나 교회 다니고 아우 씨, 난 얘기 알면 안 되는데. 왜?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은혜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가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다 뭐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아, 나 오늘 은혜 진짜 많이 받았어. 그냥 감정만 좋은 거예요. 감정만 좋은 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능력 받으시는 거예요. 복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을 개념으로 이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신학계 진짜 많아요, 이런 애들. 복음을 개념으로 이해했죠. 나 뭐야, 드디어 배웠어. 칼빈주의. 가우씨. 칼빈주의 배워. 인생 개판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라고 표시해야 되지? 인생 독사판인데, 그냥 독사 새끼야 보면. 근데 자기가 신학생이라는 거 하나로, 그리고 개념을 아는 거 하나로 자기가
마치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감정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은혜되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이 특별 은총을 누가 받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특별 은총을 살아야 돼요. 왜? 특별 은총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특별 은총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고, 특별 은총으로만 영광을 얻을 수 있고, 특별 은총으로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 은총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생명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특별한 은총을 받느냐? 아, 자, 특별한 은총을 받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창세기 1장에 정확하게 집어넣었어요. 창세기 1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형상이 뭐죠?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뭔지 아십니까? 원죄는 이 특별한 은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자기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얘기합니다. In their case, the God of this world, 뭐야? 이 세상의 신이, 뭐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들은 뭐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리스도는 뭐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을 어디 안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버린 게 죄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노력으로 율법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 한 겁니다. 그게 원죄예요. 원죄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다시 예수를 믿는 거죠. 똑같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아이고야.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게 결혼이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대화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왜? 쓰는 언어가 달라요. 여자들은 감정의 언어를 쓰고 남자들은 생각의 언어를 쓰거든요. 쓰는 언어가 달라요. 말하면 뭔 소리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화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와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창조하실 때 왜 특별한 은총을 주셨답니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 주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는 능력 주시려고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다스리는 능력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총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일반은 총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특별한 은총으로 만드셨습니까? 아우, 나 예수 믿는데, 아우, 나 예수 믿고 진짜, 아우, 너무 힘들어 죽어버리고 싶어. 나 그냥 천국 가는 게 소망이야.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일반 은총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십니다.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이죠? 특별한 은총으로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일반 은총의 에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르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면 내 인생의 문제가 안 풀려요. 내가 좀 화가 많은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좀 뭐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야. 이걸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하고 내 관계에 문제가 있어. 엄마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어. 내 마음에 외로움이 막 들끓어. 그런 일반 은총의 세계에서 내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이 문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반복적인 일반은 총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 특별한 예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 살려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은 총의 세계가 지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의 성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 은총,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일반 은총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 은총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일반 은총의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대리 통치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회복하십시오. 왜 특별 은총을 받아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일반 은총의 세계에서 내가 이 일반 은총을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굉장히 행복한 결혼을 한대요. 저 믿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굉장히 행복하대요. 푸사에 속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로지 특별 은총에 노출된 사람들만 얻을 수 있어요. 진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이 뭔지 몰라서 가짜 행복에 속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 아닙니다. 어차피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그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예수할 때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 예수 만날 때 진짜 행복하대? 근데 얼굴 봤더니 뭐야? 이 꼭 깨물가죠. 정말 좋아요. 꼭 교회 다니세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딱 두 가지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말이 진짜 나쁜 거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게 창세기에 아예 말하기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르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 말씀 지금 말씀하셨죠. 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들을 특별 은총에서 다시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일반 은총을 지배하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특별 은총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교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사 삼은 거예요. 너희는 가라고 그랬어요. 오락 아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의 땅을 다시 정복하는 걸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지론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누가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느냐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누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총을 받느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 약속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니까요. 아까 권능이 뭐랬습니까? 은혜라고요. 성령이 우리 너희에게 임한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 뭡니까? 회개하는 권능, 죄를 깨는 권능이에요. 왜? 세상은 죄의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 죄를 이기고 뭐랬어요? 내가 보라 세상을 이겨노라 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를 이기는 능력, 이 성령의 역사는 누구한테 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다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의 역사 하면 뭐 맞추어, 그죠? 뭐 미래를 맞추고 뭐 이런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면 차라리 주식 투자하러 가세요. 그죠? 가능해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이 임해서 미래를 맞추고 과거 맞추고 이러면 그럼 주식하지, 그럼 돈 엄청 벌 건데. 못 봤어. 성령 은사자가 내가 돈 버는 걸 못 봤다니까요. 그렇게 못 산단 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성령 임하면 앞으로 쓰러 뒤로 쓰러져. 앞으로 쓰러져서 저서 죄 지면 역사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임했네. 울었대. 울었는데 죄를 못 이기면 은사받은 거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죠? 은사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특별한 은총을 받느냐예요. 누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본 걸 증거하는 사람이죠. 봤던 걸 증거하는 사람이죠. 봤던 걸 증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보는 걸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거만 받겠어요? 내 인생에도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내 인생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받아서 증거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옛날에 예수님의 그 일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능력받은 후에 나타난 일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간증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You receive 답답해서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이단이 다 여기 걸리는 겁니다. 신사도 이단들이에요. 신사도 이단들. 요즘에 나는 신사가 이단들이에요. 아, 눈물 흘렸대. 그럼 뭐 하냐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맨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죠. 은혜 받은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 받은다고 속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자빠지고 뒤로 자빠지면 뭐하냐 말입니다. 자빠지는 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빠져서 죄 이겼으면 좋은 거예요. 자빠졌는데 딱 있나가자마자 죄를 안 졌어.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자빠지기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서 울기만 하는 게 문제예요. 억울해서 우는 거죠 그거는. 울었는데 내가 죄가 이겨져. 그건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특별한 은총이 임한 겁니다. 누가 은혜를 받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임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자 은총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주로 고백하는 사람. 나의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떤 뭐 할 때, 회사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부싸움도 예를 드니까 막 부부싸움 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 그 삶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 갈 때, 똥 쌀 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살 때, 내가 공부할 때, 마실 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아야 합니다. 내가 애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요. 엄마 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막 교육할 때 같이 아버지 말 들어야지! 아빠 말 안 들어서 화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내와 갈등과 남편의 갈등 속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 내 말씀 듣겠어요?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나님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예요. 나의 모든 삶에, 나의 모든 문제에,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가 되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토익 점수 받아서 이번에 900점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영광 받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이번에 토익 900점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학원 했으니까 내가 1등급 받아서 내가 아버지한테 효도할게요.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여기서 1등급 맞아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하나님이 피지파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만방에 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강같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서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높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찬양이에요. I want to see Jesus lift it high.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이름이 망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하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때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멸시당하고 또 욕먹는 건 나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지 너무 오래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두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보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역사하시옵소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면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깨워주세요. 내가 이 땅을 밝히겠습니다. Special grace.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will be poured on those who are willing to put their faith in Jesus and lift up his name.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공부할 때 하나님, 내가 타 종교한테 지지는 않습니다. 너나 내가 잘하죠? 물어봤어요. 너 교회 다니? 그 교회 다닌대요.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 교회 안 다닌대. 어? 질 수 없어, 주여. 저는 질 수 누가 저한테 영어 맨날 물어봐요. 누가 영어 신기한가 봐요. 제가 영어 어떻게 잘하는지. 한국 사람 몇 년 미국 4년밖에 안 살았잖아요. 물론 뭐 미국 사람도 오래 만났지만 물어봐요. 맨날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제 인생에서 모욕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참을 수 없어요. 저는 뭐가 제일 화가 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게 화가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참아요. 그냥 만약에 제가 목사인지 알죠? 교통사고 내죠? 참아요. 네. 그럼 알아요. 왜? 제가 화내면 사람이 싫어할 거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다 양보합니다. 그냥. 왜 예수님의 이름이 제 인생에서 모욕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은총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총으로 계속 승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큐티 생활과 나의 기도 생활과 나의 신앙 생활이 특별 은총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특별한 은혜로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 은혜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축도하시고